즐거움 가득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대문 안산으로 트레킹 같은 산행 왔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독립문역 5번 출구에서 출발하여 무학재 하늘다리, 안산 자락길, 안산 방죽, 홍제천 인공폭포, 메타세카이아숲, 안산 봉수대를 올라 능암정을 통해 독립문역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10km, 이동시간은 3시간 50분, 최고고도는 310m, 난이도는 최하위입니다. 지하철 3호선 5번 출구에서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서대문 안산으로 산행을 가장한 트레킹하러 나왔습니다. 봄꽃들이 많은 산행길입니다. 영상 사이사이에 예쁜 봄꽃들이 많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올해는 벚꽃이 일찍 핀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를 지나갑니다.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니 이용하세요. 한성고등학교 등산로가 폐쇄되었네요. 저는 무학재 하늘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길가에 민들레꽃도 피었고요. 다리 밑에서 안산자락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벌써 개나리꽃이 많이 피어있네요. 무학재 하늘다리 전망대에 올라섰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인왕산입니다. 다리에서 안산 자락길까지 300m 남았네요. 인왕산에도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네요. 팔각정까지 올라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무장의 코스입니다. 이제 안산자락길에 다 왔습니다. 북카페 쉼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정표가 화살표 색깔로 구별이 잘 되어 있네요. 순환형 길이라 전 파란색 화살표만 따라갑니다. 안산자락길은 약 7km 길이의 전국 최초의 순환형 무장의 길입니다. 자락길 사이에 화장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길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락길 가까이 주차하고 산책하시는 것 같아요. 희열이 꽃이랍니다. 전망대에서 인왕산과 북한산이 조망됩니다. 바위가 아궁이 같이 생겼네요. 쉼터도 자락길 중간중간에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란 산수유꽃도 피어 있고요.
벚꽃도 피어 있네요. 갈림길에서 숲속의 무대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갈림길에서 봉수대로 올라가는 중간에 악어바위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길로 가진 않지만 가실 분들은 잘 찾아보세요. 자락길에서 안산 방죽으로 들렀다가 갈 겁니다. 스피커를 돌 형상으로 꾸며놨네요.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것이 보입니다. 안산 방죽은 생태 연못이랍니다. 제비꽃도 예쁘게 피어 있네요. 연희 숲속 쉼터로 왔어요. 한참 꽃들을 심고 있었어요. 4월 초에는 많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꽃 이름을 잘 몰라서 아는 이름만 자막 처리합니다. 돌단풍이랍니다.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별꽃이고요. 저기 보이는 나무들이 다 벚꽃나무들입니다. 여기가 응달이라 개화 시기가 늦는 것 같아요. 물레방아 가느로 왔습니다. 홍제천 인공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길상사에 많이 피어있는 영춘화가 보이네요. 안산자락길까지 470m네요. 다시 안산자락길로 올라갑니다. 부대까지도 약 700m 남았군요. 이제 꽃길을 지나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안산자락길은 꽃길 반 숲길 반입니다. 소나무 숲을 지나니 메타세콰이어 숲이 나옵니다. 서울이란 대도시에 이런 숲이 있다니 전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푸름이 없어 아쉽지만 길게 쭉쭉 뻗은 모습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숲성부대를 통과합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파란색 화살표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무학정으로 올라갑니다. 무학정에 도착했습니다. 무학정에서 봉수대까지 420m 남았네요. 봉수대까지 깔딱고개입니다. 이바위가 나오면 다 올라오신 겁니다. 안산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시티뷰가 멋지게 펼쳐지네요. 북한산 전체 능선이 조망됩니다. 인왕산에는 개나리가 많이 피어있네요. 미세먼지가 없으면 남산타워도 가까이 보이는데 아쉽습니다. 산은 건너편에서 조망을 할 때 비로소 그 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짧고 굵게 정상에 올랐다 하산합니다. 하산길이 가파르고 미끄럽습니다. 우회로 계단길도 있어요. 전 이 길로 내려왔습니다. 전망바위입니다.
봉헌사로 방향을 잡습니다. 안산은 산은 작지만 자태가 멋집니다. 능선길 따라 자락길 방향으로 갑니다. 자락길과 합류합니다. 능안정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능안정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데크길로 안 가고 능선으로 갑니다. 자락길은 무장이라 경사진 곳이면 나무 데크 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나온 북카페 쉼터로 방향을 잡습니다. 노랑노랑한 계단길로 지나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추웠었는데 봄이 어느 틈에 곁에 와 있네요. 이제는 아시죠? 파란색 화살표만 따라가면 됩니다. 데크길이 중국의 산에 설치되어 있는 잔도 같아요. 경사면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북카페 쉼터로 갑니다. 벌들도 바쁘고 봄이네요. 서대문 형무소가 조망됩니다. 아까 출발했던 자락길 출발 지점하고 만났습니다. 원점 회귀하러 독립문역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출발할 때 못 본 제비꽃이 있네요.
봄꽃길 산행 즐거우셨나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